쉣. 아, 좋다. 호날두 노래나 들어보자.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좋겠네. 호날두. 닮은 꼴? 아니 카리나랑 근데 묘하게 닮았네 약간. 물의 길에 나오는 배역인가 보네. 아바타 그래픽 지리긴 한다 진짜. 그 아바타 그래픽이 저 제임스 카메론이 그 얘기했더만요. 저 뭐야 마블 영화랑 그래픽 비교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끈하면서 마블 따위랑 전혀 다르다고. 차원이 다르다 이러면서. 한 인터뷰에서 마블과 아바타를 비교한 질문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어. Now, you mentioned Marvel and DC and all these comic books. Since the first Avatar, there's been a boom in comic. I mean, Thanos, come on. Give me a break. You saw it. Oh, 'It's not even. 차원이 달라요. 마블 영화의 CG를 보고 감히 이런 발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 말고 또 있을까? 아바타 시리즈가 진짜 대단한 이유는 분명히 당시 기술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장면들을 매번 만들어낸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바타 1편을 만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CG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표정 연기를 디테일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얼굴 표정을 세밀하게 잡아낼 수 있는 캡처 카메라를 제임스 카메론이 도입하면서 CG 캐릭터의 표정이 배우들의 표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어. CG 캐릭터로도 풍부한 내면 연기가 가능해지게 된 거지.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야. 원리 같은 그런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뭘 가능하게 했냐? 우리 눈이 초점이 계속 바뀌면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사실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야. 한 인터뷰에서 마블 13일 날저 보러 갑니다. 13일 날 용아맥 3D 시청자분께서 네, 표 구해주셨어요. 영양제 먹어야지. 영양제 안 해줬어. 좀 일찍 나가가지고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에. 몰라 나도 누군지. 아 리틀 사이 황민우구나. 18살 됐구나. 벌써 18살. 트롯 미스터 트롯 나왔네요. 오 많이 컸네. 10년 후 18살에 대해서 미스터 트롯 2에 10살 동생이랑 출연함. 오. 무대를 했는데 이용기가 하트를 안 눌러줘서 14하트로 무대 마감. 긴급 속보. 14하트에 동생 오열 중. 꼭안 눌러야 속이 시원했냐? 아.
14하트 받은 형 때문에 오열하더니 본인은 5하트 받고 예선전 2위. 이야. 노래 잘 불렀나? 황민호? 어. 황민호? 테스 형 불렀어? 이야. 아, 이거 여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거 보자. 이야. 잘하는데? 이야. 뛰어넘네. 아니 잠깐만, 채팅창 아기답게 굴어야지, 10살답게 굴어야지. 뭐 무슨 미친 꼰대 같은 소리 해요 그게. 애기는 애기다워야 애기지 하면서 뭔 소리야. 무대 이렇게 잘했는데 이 어린애가. 다들 본인 10살 때 뭐했어요? 응? 피시방 갔다고? 핫블레이드 돌렸다고? 그니까 이 친구는 10살이면 진짜 10살이라 녹화 도중에 집에 가서 본인이 2위 했다는 소식도 못 들었었다고? 지리네 진짜. 일본 요즘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또 일본 여행 갔을 때 또 일본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근데 또 일본에 또 유명한 게 또 또 스시 아니겠어요? 근데 또 와사비 테러를 했다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인터넷에 또 글이 올라왔는데, 후쿠오카에 있는 초밥집에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 이건 좀 심했다. 아 이건 테러 맞다. 나는 와사비 많이 넣어주면 오히려 좋아 하는 마음으로 먹을 텐데 하나 딱 먹고 나서 눈물이 질끔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우 내려놓고 안에 얼마나 와사비가 들어있나 봤더니 이만큼 넣어준 거야. 카페 글 올라오자마자 소문 듣고 별점 테러 중. 야, 1.6이면은 장사 접어야 되는 수준인데. 한국인들 절대 안 가겠다. 근데 일본 그 초밥 가게에서 약간 이게 한국인들한테 어떤 장난치는 약간 그런 그 터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능욕하잖아요 고객들한테. 어떤 그런 밈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혹시? 네. 그거랑은 다르다고. 근데 양이 좀 너무 선 넘었다고. 장난 수준이 아니다 저거는. 인정. 예. 겨울이 오면은 동유럽을 얼려버리겠다고 푸틴이 선언을 했다. 곧 겨울이 온다. 니들이 그 추위를 우리 가스 없이. 그러니까 가스 최대 생산량 국가가 러시아죠. 버틸 수 있을까? 그때 가서 천연가스 달라고 하지 마. 동유럽 아주 다 얼려버릴 거야. 니들한테는 가스 안 파. 뭔 씨발 리치왕이야 뭐야 이 새끼. 이거 폐기보소? 거만하노? 세상에 지금 20도라니 수상한 유럽. 겨울 실종.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기온 그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좋아.
에이 그래 더워봐자 겨울 아닐까? 미쳐버린 유럽 겨울. 프랑스는 12월 말에 기준이 25도, 독일 섭씨 20도. 그 외에도 독일 전역에서 최고 온도 기록이 깨지는 중. 스페인 25도, 거의 연초봄 아니나 초여름 수준이라고 함. 스키장 보소. 와, 지구 망했다. 인공눈으로 이제 대체한대. 땅이다 보일 정도라서. 사람들은 수영복 입고 해수욕을 즐기는 중. 지구 온난화로 유럽 전역에 열돔 현상이 생겼다고. 독일 외무장관, 푸틴의 협박은 실패했다. 푸틴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망할 듯. 독일은 가스 저장고 꽉 차있다고 푸틴 조리돌림하고 있고. 추락하는 천연가스 가격. 예,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중. 지금 이 정도라는 거지? 오히려 좋아. 기름 가격은 좀 떨어졌나요? 여러분들? 휘발유는 좀 올랐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더라고요. 1,460원? 1,480원 정도? 근데 경유가 아직까지 가격이, 경유가 원래 적정 가격이 1,000원대잖아요. 1,000원. 1,000원 900원대. 경유는 진짜, 아.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진짜, 하, 스트레스 받겠다. 거기다 또 요소수도 들어가잖아. 원래 싼 맛이 쓰는 거였는데, 그니까. 경유는 언제 다시 내릴까? 푸틴이 36시간 휴전을 제의했다. 정규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36시간 휴전하자. 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는 보내야지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좀 인도적이네. 크리스마스는 챙기겠다. 근데 이 새끼 존나 그 모순인 게, 전쟁 금지 무기들 막 쓰고 그랬잖아. 백린탄 같은 거. 잔악무도한, 전쟁할 땐 너무 잔악무도하게 그런 무기들 써왔으면서 크리스마스 때 휴전하자고 하는 게 좀 뭔가 그러네. 동부전선에서 밀리니까 휴전하자는 거 수작 아니냐고 하면서. 오, 세게 나갔네? 우크라이나에서? 꺼져. 처음 밀리니까 휴전 타령하네. 개수작 부리지 마. 푸틴의 휴전 제안에 대해서 바이든한테 질문을 했어요. 푸틴은 산소를 찾는 것 같다. 숨쉬기가 어렵나? 이러면서 조리돌림 당하네. 바이든도 조리돌림함. 그 와중에 민심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푸틴 때문에 죽은, 전쟁 나가 사망한 사람들 대폭 축소해서 보도함. 러시아 전쟁 사망자가 89명. 양심이 뒤진 조작질 중. 추하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 이게 약간 뭐 나라 재산도 있고 뭐 국방력 이런 것도 포함한 거 아니겠어요? 와, 국내 총생산 GDP가 23조. 와. 우리나라 6위 맞아? 6위는 맞다. 근데 왜 북한에 그런 막 무인기 띄우고 막 이랬던 거에 대해서 대처를, 아 근데 역대급으로 대처가 이루어지긴 했어. 지금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발표할 때 그랬잖아. 북한에서 이렇게 자꾸 하면은 처절한 전쟁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입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얼마만인지. 정치, 경제, 군사력이다. 근데 이건 국뽕 차오른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대단하긴 하다. 국뽕 인정. 다음. 아이고야. 오, 미쳤나 보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아니 뭐 이러고 나서 또 뛰어가네. 미친 거 아니야? 고라니 빙의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같기도 하다. 할머니 같다. 그지, 약간 장발에 좀 빠마머리한 전형적인 K 할머니.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안 되나 봐. 자. 제대로 차면은 평생을 쩔뚝거리게 만들 수 있는 발차기 기술. 카프킥 아니야? 카프킥? 오블리킥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무릎 밑에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가지고 여기 뼈를 부러뜨린다라는 오블리킥. 근데 UFC에서 이게 좀 그게 있나? 효율이 있나? 보통 카프킥 같은 거 찼을 때 내 다리 부위에서 조금 더 단단한 뼈로 막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건 봤었는데. 그러니까 존 존스. 아, 존 존스가 이걸 많이 써요? 아. 오블리킹 너무 위험하다. 이게 무릎인데 바로 저 쓸개골 위를 발바닥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들어가면 쓸개골이 밀려나면서 후방 십자인대에 큰 무리가 가며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아, 진짜 그렇게 위험해? 실제로 나온 사례가 있네. 이 잔인무도한 킥을 가장 잘 쓰고 애용하는 선수가 바로, 오, 이게 찬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밀어버리네. 체중을 실어가지고. 야, 이거 금지시켜야 되는 기술. 어이구, 야, 이거 무릎 돌아갔는데? 존나 아프겠다. 이거 존존스지 일마. 오, 야, 이거 완전 무게중심도 잃고 무릎이 시큰하겠는데 그냥? 에이, 날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찍어버리네? 야, 이건 일각에서는 이게 동업자 정신이 없는 기술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다. 어깨 퇴출돼야 되는 킥인 것 같아. 상대가 저에게 뇌손상을 주려고 한다면 물물교환으로 상대에게 평생의 약간의 다리 쩔뚝임을 주는 거죠. 특히나 당신이 길다면, 리치가 길다면 한번 사용해보십시오.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미친놈이다. 등가교환의 법칙. 택견 같다, 꼭. 택견에 저런 기술이 좀 있죠, 그죠?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주려고 만든 그 무술이 택견이 아닌가. 뭐야? 여러분 지금 인천 지진 났지? 뭐야? 씨발 나만 느낀 거 아니지? 와 나 채팅창 보기도 전에 지금 여러분들 얘기했어. 뭐야? 살짝 여진이 있었어. 와 씨발 의자, 그러니까 내가 의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엉덩이를 막 이렇게 막 뭐가 밀어. 안 되겠다 이거. 그 여진구 갤러리 가야겠다. 와 다 같이 느끼네 이거를. 와 여진구 갤러리가 아니라 지진이 갤러리 가야겠다. 아직 여진구 갤러리에는 글이 안 퍼졌어. 떴네. 인천 지진이 갤주 입길. 시흥에도 약간 지진이 있었다. 4.0이야? 난 문자 다 차단해놔가지고. 잠깐만 전화 왔었네? 왜? 지진 괜찮아? 거기는 뭐 없었어? 거기도 지진 있었어? 아니 그 인천 쪽이라 해서 놀래가지고. 아 방송 보다가? 방송 안 봤는데? 그럼 뭐 어떻게 알았어? 경보 올려가지고. 아 경보 올려와서? 아 너 핸드폰 경보 켜놨구나. 아니 엄마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인천 강화 쪽이라길래. 여기 그냥 살짝 엉덩이 살짝 이렇게 타가디스코 그 1단계 느낌? 덜덜덜덜 그 느낌? 아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오빠 집 높은데 더 위험할까봐. 아 괜찮아. 알았어. 다행이다. 이제 갈 거야. 다음 볼게요. 헬스 유튜버가 겪은 황당한 사건. 헬스 유튜버들 싹 다 모아놓은 건가? 헬스 유튜버계에서 요 업계에서 또 약간 무슨 뭐 일이 있었나봐요. 황당한 사건이. 쇼츠들인 것 같은데 조회수. 쇼츠로 운동 정보를 가르쳐주는 헬스 유튜버 뽀종이라는 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네. 황당한 사건. 대구에서 마산을 올라왔는데 여자가 택시기사 존나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어서 직접 가고 뽀정이라는 사람 말렸대. 그때 여친 남자친구가 튀어나와서 2대1로 때리더래. 남자를 껴안고 제압했는데 남자가 못 빠져나가니까 할퀴고 손가락으로 뼈정이 눈알을 깊게 찔러서 어우 눈알이 손상됐대. 여자는 뽀정이 주댕이랑 다 때려서 터트림. 경찰서 갔는데 껴안는 게 보호 그 머시기가 아니라고 쌍방. 와 이거 진짜 에반데? 껴안은 거면은 이렇게 뒤에서 껴안거나 해서 앞에서 껴안으면, 그러니까 껴안는 것도 사실 진짜 반격 당할 수 있는 그거거든. 서가지고 뒤를 껴안아도 박치게 해버려가지고 잘못 얼굴 맞으면은 코 나가요. 예. 네. 야 근데 일단 택시 불박을 제출했다. 손가락 엄지로 누나를 찔러줘서 스턴당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안 도와줘서 섭섭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멀리서 동영상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네. 흰자 다 터짐. 실핏줄 터지고 이렇게 좀 보이네. 아이고야 시력 손상이 좀 크게 왔다고. 3대 700 치는 분이야 이분이? 아 이래서 구경만 하는 거야 진짜. 지금은 지진 안 느껴지는데요?
약간 뒷북 아니야? 어. 내가 그래도 인천을 대표하는 BJ인가 보다. 어. 들어와가지고 지진 느꼈냐, 코트야. 와가지고 다들 물어보시네. 예. 죄송한데, 이미 저는 엉덩이 방방거리길래 바로 지진이 갤러리 가가지고 바로 확인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진 관련으로 가장, 어, 피드백이 빠른 곳이 핸드폰 그거 알람 꺼놨으면은, 어, 지진이 갤러리 가면 됩니다. 이미, 어. 아, 이거 AV잖아, 씨. 그래도 볼까? 현에 밀어가지고 한 대 맞았다. 남자 직원을 바꾸니 얌전해진 혓바닥. 막 잘 못 참아내. 한문철 TV 제보 냈는데, 이 지금 차 뽑은 지 겨우 2주 됐는데 제설차가 밀어낸 눈폭탄에 본넷이 찌그러졌다고. 아이고야. 제설 차량이 밀어낸 다량의 눈덩이에 도로에서 달리던 본넷이 찌그러져 버렸다. 달리던 차량이. 어, 아이고, 이 마른 하늘에 진짜 눈벼락이네요. 예. 불빵 영상 한번 봅시다. 어유, 이거 저기 고가에서 달리던, 야, 제설 차량 이거 뭐 정부도 찾을 수 있을라나? 이 시간대 어 해가지고 검 저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잘못을 묻는다면 당연히 제설 차량에 책임져야 된다. 이럴 때 피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한문철 TV. 어, 유익하네. 그래요. 겨울에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겨울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저기에요. 그 다리 위에, 다리 위. 다리 위에는 항상 그 한기가 머금고 있어가지고 무슨 현상이라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길이 얼어버릴 수 있대. 어. 블랙아이스가 되게 잘 낀대. 어. 고가도로 같은데. 날이 계속 추우니까 땅이 자주 얼어요. 땅이 얼 때마다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이고, 그리고 또 밤사이에 눈이 오고, 낮에 기온이 잠시 풀리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흙흙물이 고여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DM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날 눈 녹은 거 고여있는 곳에 차가 지나가면서 흙흙물을 튀겨서 걸어가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운전자일 때 또는 보행자일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서. 이거 같은데, 이거? 박희님, 운전하다 보면 뒷유리에 습기가 많이 차는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다른 거였는데. 블랙아이스 대처. 어, 요거 요거.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겨울철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길에서 이쁜 여자 쳐다보는
노면이 얼어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요. 어제 블랙아이스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블랙아이스의 차가 미끄러질 때 대처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게요. 렉스, 주행 중 블랙아이스 발생 구간에서 차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 미끌릴 때 카운터 스티어를 치면 된다라고 말하는 미친놈들이 많은데요.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꽉 잡아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놀래서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꺾으면 대형사고예요. 그리고 빙판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안 밟으면 어찌 세우나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브레이크는 ABS가 작동하지 않는 범위에서 밟았다 뗐다를 여러 번 조금씩 나누어서 밟는 펌핑 브레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차가 멈추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세우고 후속 차량과의 사고를 고려해 사람은 갓길 밖으로 이동해야 해요. 괜히 뒷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로에서 수신하다가 옥황상제랑 하이파이브 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키포스트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방금 봤던 게 이거였나? 아, 이거였나? 자키님, 블랙아이스 구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DM을 아 그래 블랙아이스 구분 방법 수 있죠. 평소보다 노면이 반질반질 거리거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 블랙아이스가 생긴 건데 이거 운전하면서 구분해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오늘은 블랙아이스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렛츠고. 블랙아이스는 주로 교량 위에 자주 발생해요. 교량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교량의 기운이 쉽게 떨어져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블랙아이스가 잘 생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교량 위를 달리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교량에는 대부분 가드레일이 아닌 방호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터널 진입 입구 에도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는 해가 없어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예요. 또 도로 위에 교량이 있거나 육교 밑도 터널과 마찬가지로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이런 곳은 실선 구간이죠. 그리고 도로 입자들 사이에 공국이 있는 아스팔트 도로보다 콘크리트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더 잘 생깁니다. 자,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만 파악하고 있으면 미리 속력을 낮춰 운행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처럼 소개팅녀가 뭘 좋아하는 그렇다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선이랑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은 보통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이렇게 코너길에 많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이제 만약에 얼어붙었으면 차선 옮기다가 차가 차선 이탈해 가지고 확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실 땐 겨울철에 차선 하나만 놓고 쭉 가시는 게 맞대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하네. 고속도로에 실선이 많은 이유가. 뉴진스 근황. 무시해도 될 듯? 중국에서 지랄하는 거라서. 한지가 또 지낼 거라고 하잖아. 매드법도 지낼 거고 김치도 지낼 거고 다 지낼 거래. 삼겹살도 지낼 거고 쌈장도 쌈 싸먹는 문화도 지낼 거고 한복도 지낼 거고 갓도 지낼 거고 씨발.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야쿠가 너무 세다 짤들이. 후반 글들이 좀 빡세네. 다른 나라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지폐. 미국에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죠. 10만원권. 우리나라는 지금 5만원권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일단 지폐에는 각 나라의 위인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미국 달러 지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 워싱턴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독립운동가래. 광복을 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지폐에다가 새겨놓곤 한다. 예. 인도에는 간디, 베트남에 호치민. 한국만 화폐 속의 영웅이 전부 다 조선시대의 인물들이다. 위인들이 이 이후에도 조선시대 다음에도 많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되었어야 했다. 이 이후에도 많았는데
광복 시절 때 그때도 분명히 위인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옛 사람들을 끄집어와가지고 집회에다 새겼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좀 심사임당에 대한 심사임당이 과연 우리나라 집회 속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어머니의 모성애, 그 어머니가 없었다면, 에? 이 심사임당이 없었다면 한석봉이라는 인물이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뭐 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옆에 어떤 그런 조력자가 없었다면, 그런, 네. 한석봉 엄마가 심사임당 아니에요? 아, 율곡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예, 네, 율곡이. 율곡이가, 그, 심사임당이 없었다면 율곡이가 나왔을까?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심사임당이 5만원짜리 들어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아이, 그, 쇼츠가 한번 잡은 거야. 그냥 좀 넘어가. 한석봉은 토스트 사장. 석봉 토스트? 그래서 예, 다음에 10만원권 지폐가 생기면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멀잖아요. 오래 걸리고 어렵지 않나. 10만원권이 나오려면 그 10만원권이 왜 안 나올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그렇죠. 10만원권이 나오면은 안 좋은 데도 많이 쓰인대요. 10만원권이 이렇게 뭔가 그 은행 쪽에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10만원권이 나오게 된다면 뭐 몇 억,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5만원권으로 해놓으면은 뭐 몇 박스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10만원권으로 해놓으면은 되게 한 박스가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검은 돈이 생길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은행 쪽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돈 세탁하기 좋다. 맞아. 근데 10만원권에는 10만원권에 들어갈 만한 인물 중에 최고 전엄은 누굴까 과연? 예시로 뽑아놓은 건데 안중근. 근데 좀 뭔가 김구라는 인물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떤 데선 굉장히 좀 갈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김구 선생님 원래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분인데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 평가가 조금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어디서부터 퍼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DC에서 퍼지지 않았을까요? 네. 뭐 킬구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아무튼. 안중근, 윤봉길. 나는 안중근이 맞는 것 같아. 그지? 안중근. 안중근이 맞다. 설레는 기차이. 야, 근데 남자가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키도 크고 막 진짜 이러면은 여자가 또 되게 왜소할 경우에는 예 들박각이라 그런다. 의외로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이 작은 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와. 우와. 여자 키 몇이야? 누구야? 저
존나 크다. 설레는 기차이네. 덩치 큰 빡빡이 하자가 막 팔뚝만한 거 휘두르던데. 미친 새끼네 저거. 예. 자, 다음 또 볼게요. 손 잘 돌리는 미국 팝콘 게이. 이야. 근데 되게 멋없다. 뭔가 리듬을 타는데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굳이? 그래도 손님 입장에선 좋을 것 같긴 해. 뭔가 이런 조그만 퍼포먼스라고 해야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영화 보러 이렇게 갔는데 직원이 무표정에 동태 눈을 하고선 되게 좀 무미건조하게 팝콘 담아주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소래포구에서 진짜 있는 일인가? 삼촌, 찍는 거 불법인 거 알죠? 소래바닥에서 핸드폰 깨버려도 말 못해요. 내가 이걸 직접 당했잖아. 소래포구도 이렇구나. 저는 인천에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유명한 데가. 인천 종합어시장이 있고요. 소래포구가 있어요. 집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곳이, 인천 종합어시장인데, 거기서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원래 자주 가던 집인데, 원래 가면은 이렇게 생긋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는데,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그거 지금 찍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막 예민하게 물어보시죠. 아, 저 방송하고 있는데, 저희 찍지 말아요, 삼촌. 알겠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고 그냥 다른 데서 샀어, 사실은. 왜 찍지 말라고 하는 걸까? 어디 상해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 거기가 이제 인천 종합어시장 내에서 가장 이제 킹크랩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야 거기가. 저울치기를 많이 한다. 저울치기. 신종 저울치기. 야, 이런 영상도 있네. 병어돔을 구매했는데 2kg에 500g. 어떻게 잡아주세요? 아, 바구니에 700g. 자. 아이고. 자. 뭡니까? 1.5산. 뭐야?
한마디로 요거는 저우치기죠. 아, 하루 만에 영상이 퍼져가지고 상인이 사가고 싶다고? 야. 지난번에 병호 좀 저한테. 근데 이분이 유튜버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판매하신 분 누구시죠? 아주머니가 저한테 저번에 병호 좀 판매하셨던 분이에요. 혹시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만 보셨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잘못하신 줄은 아시겠네요?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하신 건 아시겠네요? 아,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때 피해를 받은 금액을 일단은 보상을 받을게요. 주시고 뭐 좀 여쭤볼 건데 중요한 거는 여자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아주머니 혹시 여기 수산의 사장님이세요? 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수산물 시장은 이제 부르는 게 가격,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어떤 데는 얼마나, 어떤 데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횟감을 바꿔치기 한 적 있어. 횟감을 바꿔치기 했어. 근데 이거는 횟감을 바꿔치기라기보다는 이제 잘못 바뀐 거네. 영상 끝까지 보니까, 이제 직원의 실수였던 거지. 이제 그, 전에 왔던 손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 회 썰어가지고 이렇게 식당으로 바로 올려주는 건데 바꿔진 거야. 다음 손님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고기가 아닌데? 근데 이건 진짜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몰랐으면 그냥 먹었을 거 아니야. 저희 좀 어느 정도 그 횟감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보상을 받은 거고. 진짜 어시장에 갈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여자, 젊은 여자 둘이서 가면은 좀 더 심해. 봐봐. 대방어 가격. 방어 얼마 주세요? 두 명이요. 두 명이서는 5만원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 봐. 몇 점 나오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몇 점 나오겠냐고. 야. 방어 얼마 주세요? 두 명이요. 눈탱이 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기꾼들이 바글바글한 곳이다. 내가 이래 수산시장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양심 있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상인들이 다 모여있잖아. 땡땡 시장에. 그러면 여기가 어딘고 해서 딱 보면 여기 이제 그 시장 자체에 이 시장 자체에 인식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지. 이런 상인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단골집 하나 있으면 좋긴 하죠. 저도 단골집 있어요. 단골집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식당이 단골집인 거고 거기 이제 그 MC 딩동님 그 누님분이 하시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항상 가거든요. 그 학생 식당이라고 있어. 근데 거기는 이제 횟감을 자체로 내놓는 곳이 아니라서 고르는 건 내가 골라가지고 갖다 줘야 돼. 좀 재밌는 일이 있었지 일화가. 내가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사실은 자숙을 할 때 학생 식당을 찾아갔지.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내가 그래도 자숙은 자숙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예, 제철 해산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갔죠. 갔는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오랜만이네. 아유, 자기 괜찮아? 물어보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 예. 뭐 그냥 좀 예. 열심히 하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났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내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거지. 예, 복귀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방송을 이제 그때는 할 때인데 또 찾아갔더니 그때는 이제 딩동 형님이 음주로 이렇게 됐었던 때라서 내가 역으로 물어봤지. 아유,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지. 주거니 받거니 했지. 아이 실화야. 웃지 못할 이야기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글로리가 지상파였다면 세트장 바둑 배우는 장소는 서브웨이, 바둑 연습하고나서 홍삼 나눠먹는 문동훈과 주여정, 문동훈 담임선생님 역할, 셀카 찍다 갑자기 바르는 최혜정, 본죽 사무실. 이게 공중파 드라마 특이야. 그치, 누가 봐도 세트장처럼 보이는 이런 곳. 어우, BMW 9시리즈 디자인 떴네요. 어제 디자인 얘기했었는데 참 BM 디자인 너무 이뻐요. 그죠? 엠블럼 람보급으로 이쁜 것 같아. 독일 3사 중에 난 제일 이쁜 것 같아, BMW 그 엠블럼이. 2024에서 2025년 사이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양카 이미지 때문에 벤츠를 넘을 수가 없다. BM이 벤츠에 비해서 좀 더 양카 이미지가 심해요? 오히려 근데 요즘 아우디 탄 사람들 보기 드문 것 같아. 아우디는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좀 더 벤츠에 비해서 좀 더 양카 이미지가 좀 심하다, BM이. 독일 3사 최고 전업은 아무래도 벤츠죠, 그러면은. 서양에서 BM은 한국에서 K5 이미지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양카 이미지가 있지만 그만큼 BM이 잘 나가고 잘만 그 가성비도 괜찮고 또 재밌는, 예. 펀카가 아닐까요? 그래서 양아치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2022년 외식 물가 품목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갈비탕이 지금 제일 많이 올랐네요. 11% 정도. 근데 사실 특이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나 이제 외웠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그 상승 뭐 저기 가격 변동에 넓은 양에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두 줄 정도로. 짜장면도 원래 짜장면이 3,500원이었는데 그러고 나 4,000원. 너무 너 언제적 얘기하냐? 야, 뭐 10년 전 얘기하냐 그러는데, 내가 기억하는 짜장면의 가장 맛있는 가격은, 가장 괜찮았던, 가장 그 내 기억에 뇌리에 남는 짜장면의 적정 가격은 3,500원, 4,000원이었던 것 같아. 짜장면도 이제는 뭐 6,500원, 7,000원대죠. 7,000원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짜장면은. 7,000원 곱빼기 하면 이제 1,000원. 홀에서 먹어야 3,000원. 근데 그런 짜장면집도 있어요. 그 중화요리집인데 직접 와서 먹으면 짜장면 2,000원에 팔고 이런데. 근데 그런 데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못 살 때 많이 가던 데가 이제 그 화곡동 살던 시절에 그때 짜장면 2,000원짜리 집이 있었는데 맛이 없어요. 카라멜을 많이 안 넣어가지고 단맛이 아니라 뭔가 약간 좀 춘장향이 좀 더 많이 난다? 그런 느낌? 그리고 감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그런 짜장면집 특은.
원래 캐러멜 색소가 많이 그 캐러멜 색소래 캐러멜이 많이 들어가요 짜장면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김밥 김밥도 택시 요금 넘었죠 이제 김밥. 아 생각해보니 택시 요금도 올랐네. 택시 요금 이제 아예 올라서 동결됐나요 가격? 원래 아 어 아직까지 3,800원 맞네. 예. 아직까지는 3,800원이 맞네. 3월부터 서울에서부터 오른다고 하네요. 김밥이 요즘 한 줄에 김밥 나라나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3,500원일걸요? 기본 김밥이. 근데 요즘 김밥도 브랜드화가 돼갖고 뭐 고봉민 김밥 무슨 김간의 뭐뭐 김 무슨 김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막 나와요. 예. 이제 프리미엄 김밥 가격이 요 김밥이죠? 예.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김밥들 이름이 뭐 있었는데? 아 바르다 김선생 바르다 김선생이 가격이 좀 과하더라고. 근데 바르다 김선생 같은 경우는 왜 내가 따로 좀 약간 저격식으로 얘기를 하냐, 너무 비싸. 좀 말도 안 되게 비싸. 예. 근데 바르다 김선생 같은 경우는 진짜 인테리어도 되게 잘 돼 있고 뭔가 좀 바른 느낌이 진짜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배민 같은 데서 바르다 김선생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저희 바르다 김선생의 어떤 그 마인드, 영업 방침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되게 잘 써놨어. 어. 자기네 이제 태도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재료 식재료에 대해서 아낌이 없고 뭐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김밥이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 그럼 이제 바르다 김선생의 김밥 메뉴는 얼마일까? 전국 매장이 다 똑같겠죠? 어. 바른 김밥. 기본 김밥이 3,900원. 3,900원. 어, 참치 김밥 4,900원. 그냥 김밥은 가격을 그래도 잡았어. 3,900원이면은 어, 원래 3,500원에서 400원 정도 더 주고 먹을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치나 뭐 치즈나 이런 김밥으로 가버리면 4,800원 김밥 한 줄에. 가격 올리기 전 가격이라고요. 지금은 그럼 얼만데요? 최신으로 보면 되나?
얼마인지 안 나오네. 지금 뭐 기본 김밥이 4,200원이라는데? 어 그러네. 바르다 김선생은 전국적으로 가격을 다 올렸네요. 야 4,200원 너무 비싸긴 해. 근데 욕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김밥을 먹더라도 좀 더 깔끔하게 드셔라 라는 것 같아요. 여기 슬로건 자체가 약간 그래서 깔끔함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거긴 하지만 김밥 두 줄에 만 원이 넘네요. 이런 참치김밥 같은 거는 섞으면 두 줄에 11,000원. 어우 떡볶이가 7,500원. 김선생의 비밀은 뭐냐면요,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오무 단무지, 단무지에 뭐 색소 넣거나 단무지에 뭐 이런 것 그 안 좋은 것들 들어가는 것들을 따로 떼우는 곳이 있나 봐. 고급 단무지를 쓰고요. 남해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김을 쓴대요. 그리고 도정 15일 딱 된 그 바른 쌀을 쓴다. 그리고 무항생제, 바른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재료들이 고급이다. 발효식초로 만든 깨끗한 오무단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네. 아질산 나트륨이 안 들어있는 바르냄. 아질산 나트륨이 그 저 암 뭐 뭐라 그러지? 항암 말고 그 발암 발암 물질이죠? 아질산 나트륨. 딱 봐도 김밥이 되게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별로? 가격 보고 나니까 다들 이 김밥에 대한 불호밖에 없는 것 같아. 요즘 이게 유행하고 있는 키토 김밥. 밥이 없는. 그래요. 아무튼 진짜 김밥도 많이 올랐고 라면도 오르고 회도 오르고. 라면 한 그릇에 원래 4,000원인가 하지 않았었나요? 그냥 5,000원 정도로 올랐나? 라면이 4,500원? 5,000원? 그렇게 올랐을 것 같은데. 봉지라면 한 그릇이 3,500원. 떡볶이, 치킨, 칼국수, 짬뽕. 오히려 제일 덜 오른 게 햄버거, 소고기, 된장찌개, 백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근데 진짜로 갈비탕이 15,000원, 18,000원 이래요. 무슨 땡땡옥으로 끝나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 그런 데서 이제 갈비탕 취급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니까 가격들이 15,000원, 18,000원. 미쳤다. 햄버거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뜨끈한 국밥 하나 이게 그런 얘기 있었잖아. 뭐 이렇게 야 무슨 누가 피자를 먹어? 누가 햄버거를 먹어? 누가 치킨을 먹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은 든든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원가 좀 궁금하네. 김밥 원가가 얼마일까? 야채김밥. 분식과 김밥의 원조. 김밥천국에 3,000원짜리 기본 야채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을 1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밥이 다 되면 밥에 간을 하는데 밥 1kg에 맛소금 5ml, 참기름 15ml, 깨소금 10g을 부어서 섞어줍니다. 참기름의 향은 각자 취향대로 모르겠지만 저는 중소기업 제품의 깨본 100%를 사용하였습니다. 김밥용 김은 옆구리가 터지지 않게 조직이 치밀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검죠. 원가 레시피 시작합니다. 김을 한 장 깔아줍니다. 밑간을 한 밥을 한 주먹 뜨니 120g이네요. 볶은 오뎅을 한 줄 넣고 당근채, 오이채, 계란은 기성품으로 나온 지단을 잘랐고 맛살은 한 개를 반으로 쪼개 넣고 우엉채는 기성품으로 나온 것을 넣었습니다. 단무지는 7mm, 9mm, 11mm, 13mm 두께별로 있는데 11mm를 사용합니다. 잘 말아주고 참향기름 쓱싹 바르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완성. 원가 856원? 야, 씨. 인건비 미쳤다. 다른 것들 다 합하면은 저 가격이 되겠다라는 얘기네. 야, 김밥 한 줄이 856원일 줄은 몰랐네. 난 그래도 한 1800원 정도 나올 줄 알았어. 지진다, 원가율. 김밥 천국 치즈 돈가스 원가율은 얼마일까요? 여러 프리미엄 분식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김밥 천국이 건재하다는 것은 단지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음식은 문화이고 추억임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김밥 천국에서 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치즈 돈가스입니다. 꼬르동블루, 꼬든브루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에서 우수한 요리사는 파란 리본을 낼 수 있었고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라 꼬르동블루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치즈 돈가스예요. 돈가스를 튀김기에 넣고 기다리면서 밥, 채썬 양배추, 옥수수를 데코하고 케찹, 마요네즈를 뿌려줄게요. 오이 피클 4개 얹고 튀겨진 치즈 돈가스를 넣고 돈소스 40g을 담아주면 완성. 치즈 돈가스 진짜 존맛탱인데 칼로리가 무려 650칼로리예요. 기름에 튀기고 밥까지 하면 1000칼로리 후딱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면 0칼로리? 아닙니다. 맛있는 치즈 돈가스는 1000칼로리. 3000원이구나. 오히려 김밥 먹는 거보다 치즈 돈가스 먹는 게 좀 더 이득인 듯? 원가율 3,040원. 확실히 근데 김밥이 손이 많이 가긴 하니까. 칼로리 가성비. 그러니까 치즈 돈가스, 김밥 따라 제가 치즈 돈가스 먹는 게 개이득이네. 충무김밥 한번 보자. 충무김밥 진짜 창렬이란 얘기 제일 많이 듣지 않아? 충무김밥처럼 욕먹는 음식이 얼마나 있을까? 볼게요. 충무김밥 한번 보자. 충무김밥 돈 주고 사먹으면 양이 너무 적다. 맞나 이거? 무 500g 어서서 썰고 소금 한 개, 설탕 한 개, 식초 두 개 넣고 중간중간 디비가면서 1시간 졸이고 고춧가루에서 개, 설탕을 좀 먹게 간마늘 반 개, 멸치액 두 개, 진간장 한 개, 미림 두 개, 물엿 두 개, 굴소스 반 개, 생강가루 10분 이렇게 고춧가루도 꼬집 통째 반 개 넣고 섞어가 반나절도 숙성 어묵 내장 썰어가 끓는 물에 식초 데치고 삶은 오징어 한 마리 먹기 좋게 썰어주고 무 씻어가 30분간 물기를 빼고 밥에 맛소금 적당히 뿌리고 김밥 말아주고 무, 어묵, 오징어 고래 넣고 양념장 전부 넣고 쓱 비비가 4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 전설의 충무김밥 필수 3종 반찬 한 달아이 완성. 있잖아. 충무김밥 얼마인지는 안 나오네. 충무김밥 원가 일단 손은 많이 가네. 뭐야?
레시피만 나올 뿐이지 가성비 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다. 근데 일단은 뭐 오징어가 들어가고 하니까 오징어 비싸니까. 백종원이 충무김밥 비싼 이유가 인건비 때문이라던데. 넘어갑시다. 쿠팡 봉지 꿀팁이래. 아, 보통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시게 뜯잖아. 근데 밑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저기로 열면은 잘 열린다네. 아, 점 두 개를 갖다 딱 잡고 찢으면 이렇게 열린다는데 깔끔하게. 그냥 바로 중앙에 찢어줄게. 다들 가뿐하게 아무데나 자꾸 쥐어뜯지 않냐.